런던에 위치한 월섬스토, 옛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이었던 화이트 하트 레인과 약 8km 떨어진 곳에 1993년 7월 28일 북런던을 넘어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해리 에드워드 케인. 어린 시절부터 케인은 축구선수 출신 외할아버지 에릭 에드워드 호그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축구를 즐겨했습니다. 가족들 대부분도 축구를 좋아하며 토트넘을 응원했다고 하죠. 2001년 8살이 되던 해 케인은 아스날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붉은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단 한 시즌 만에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린 시절 케인은 통통하며 운동신경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방출 이후 여러 유소년팀으로 오고 가다 2004년 11살의 나이로 토트넘 아카데미에 입단할 기회가 생긴 해리 케인. 토트넘 아카데미 입단 후 초기엔 지금처럼 스트라이커가 아닌 미드필더로 활약했다고 하죠. 홀딩 미드필더에서 시작해 나중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었고요. 특출나게 스피드가 빠르지도 그렇다고 체격이 엄청 크지도 않았던 케인이기에 유소년 시절에는 선수로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케인의 부단한 노력은 주위 사람들을 점차 주목시켰습니다. 토트넘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한 케인은 신체적으로 더욱 완성도가 높아져갔고 2군 경기와 연습 경기에서 득점력 또한 보여주며 출전은 못했지만 종종 1군 스쿼드에 포함되기도 했죠. 가능성을 보여준 케인은 결국 2010년 토트넘과 첫 프로 계약을 맺게 됐고 11-12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아일랜드의 샴록 로버스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밀월, 노리치, 레스터에 차례로 임대되며 성인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13-14 시즌 임대에서 돌아온 케인은 본격적으로 토트넘 1군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죠.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3골과 리그컵 1골, 총 4골을 득점하며 토트넘 팬들로 하여금 다음 시즌을 기대케 만들었죠. 토트넘 팬들의 기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케인은 14-15 시즌 리그에서 20골 이상 득점하는 등 단 한 시즌 만에 로테이션 자원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거듭나며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당시 로이 호지슨 감독이 이끌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차출되며 리투아니아전에서 A매치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한 케인은 소속팀에서의 좋은 흐름을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어나갔습니다. 15-16 시즌 개막전 기존에 달던 18번에서 우상 테디 쉐링엄이 달았던 번호인 10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한 케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 등번호를 바꿨다 라며 포부를 밝혔고 해당 시즌 토트넘을 리그 3위로 이끌며 10-11 시즌 이후 5년 만에 챔스 진출권 획득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해 첫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며 9900 시즌 케빈 필립스 이후 16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영국인 득점왕에 등극하게 되죠. 케인의 활약은 다음 시즌에도 뜨거웠고 결국 두 시즌 연속 득점왕에 성공했으며 토트넘은 득점왕 케인과 함께 리그 2위에 안착, 또 한 번의 챔스 진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17-18 시즌 케인은 리그에서 득점한 30골 포함 모든 대회에서 48경기 41득점이라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다 케인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주장으로 출전하며 조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고 월드컵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는 케인이 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공격수인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성과였죠. 월드컵 이후 케인은 일명 데스크라인이라고 불렸던 델리 알리, 에릭센, 손흥민과 함께 팀의 주축이 되어 18-19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중요한 때 부상을 당하며 안타까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직후 시즌에도 이어진 케인의 부상과의 사투는 토트넘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챔스 진출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하지만 부상과 씨름하던 그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20-21 시즌. 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전부터 케인은 파트너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넣으며 도우미로서의 재능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해당 시즌 해리 케인은 여전한 득점력과 도우미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빛나는 시즌을 보낸 케인을 원하는 팀은 많았습니다. 21-22 시즌 개막전부터 케인을 둘러싼 러브콜과 이적 이슈는 계속됐죠. 이 때문에 케인의 팀 합류는 늦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케인은 복잡했던 사과를 뒤로하고 토트넘에 잔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소속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케인은 손흥민과 더불어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몇 시즌간 힘들었던 토트넘의 챔스 진출권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케인의 득점은 월드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잉글랜드는 비록 8강에서 여정을 마치긴 했으나 케인은 대표팀 통산 53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케인은 잉글랜드의 전설 루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맨시티전
케인은 또 한 번 역사적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토트넘 레전드 지미 그리브스를 넘어서는 토트넘 통산 267번째 득점을 기록한 건데요. 이 득점으로 케인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케인이 기록하는 모든 득점은 곧 새로운 역사가 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와 토트넘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29살의 케인이 득점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은 200골, 260골을 득점하며 35살의 나이에 은퇴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 케인이 시어러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 6년, 6년 동안 60골. 우리는 어쩌면 시어러보다 위대한 공격수의 플레이를 이미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